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예민함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 상황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요아스의 업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는 정말 남유다의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추대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했지만 자신의 무너진 신앙은 재건하지 못했던 인물로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어디서부터 뭔가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14절 후반인데요. 성전 재건을 마치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언급되죠. 예,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의 슬픈 가족사를 끌어안아주고 그가 다윗의 왕좌를 이어서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인물. 그는 요아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16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에 여호야다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존경과 감사로 끝없이 이어지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와 존경의 장래 행렬 가운데 한 사람만은 온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는 그에게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준 사람 여호야다가 떠나게 되었으니 요아스에게 남은 것은 정말 큰 상실, 아픔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때부터 요아스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이상 선지자들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아스의 무너진 신앙은 회복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평생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그토록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회복하고자 했던 성전 뜰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뭐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요아스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대체 여호야다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컸길래 이렇듯 무너져 버린 걸까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나 정황상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슬플 뿐이지만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냥 슬픔을 넘어서 무너지게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존재, 더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여호야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잃어버렸을 때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 역시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혹 나에게도
여호야다와 같은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그를 잃었을 때 나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내릴 법한 그 무엇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더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우리들의 우상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인생의 그 어떤 여호야다를 잃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